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엔 624쪽입니다. 챕터 10 문단의 논리적 순서. 자, 로지컬하다. 로지컬 오들. 논리적인 순서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것이 베스트 앤서다, 가장 논리적이다라는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 방법을 보시면 How to solve number one, 문장의 순서 정하기. 주어진 문장이 주제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제문과 뒷받침해주는 문장들이 논리적인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한다.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은 어떠한 원인이 제공되어지고 그거에 대한 분석, 그래서 결과, 그래서 다시 어떠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논리적이죠. 전후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사, 그러나, 그렇지만, 그리고, 게다가, 덧붙여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연결 부사구로서 제대로 쓰였는지 보셔야 되고요. 지시어, this not is, that does, it 이런 것들 대명사에 유의한다. 한 문장 끼워넣기도 있죠. 문장의 전후 위치를 결정짓는 연결사나 대명사 지시어를 단서로 잘 활용해서 글을 잘 읽으면서 흐름이 어색하다. 예를 들어서 계속 부정적으로 가는데 갑자기 긍정을 얘기한다든지,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부정적인 걸 얘기한다든지, 주관적인 어떤 이야기하는데 객관성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적 개념들이 등장하면 바로 그 시점이 어색한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적절한 연결어를 첨가하는 것이 논리의 가장 훌륭한 글이 된다. 자, 논리적인 공백이나 비약, 비약이라는 것은 갑자기, 그죠? 흐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판결하게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봅니다. 자, 언어적인 단서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제시문에서 궁금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개념의 연결사를 찾든지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자, 주어진 문장으로 시작하여 다음 글들을 문맥에 맞게 올바른 순서로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The saying for which I had to find the meaning was, 내가 의미를 찾아보아야 했던 그 속담은, People who live in glass houses shouldn't throw stones. 유리로 된 집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돌멩이를 투척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속담이었어요. 유리로 만든 집에 산 사람들이 돌멩이를 투척한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 돌멩이를 어떤 사람이 다시 나한테 던지면 유리로 만든 집은 그냥 깨지고 말 불안감이 도사려 있죠. 자, 이런 이미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ABC 중에서 보기는 ABC가 다 있으니까 순서적으로 A번, My first guess was that. 나의 첫 번째 추측은 대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죠? 이런 속담을 찾아보았는데 사실은 돌멩이는 던져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내 첫 번째 추측은, 이 속담에 대한 첫 번째 추측은 A번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보겠어요. I think it is good advice. I think it is good advice. I think 다음에 나오는 자, it is good advice for anyone인데 I think that, that가 고쳐주시고 I think that it로 바꿔주시고 I think that it is good advice for anyone who is critical of other people. 자, 내 생각에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사람을 위한 좋은 충고이라고 생각한다. 자, 근데 첫 번째 제시된 문장을 보면은요, was 뭐뭐였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 그거다. 이건 아니고요. 시제도 잘 보셔야 됩니다. 과거의 어떤 상황이면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과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B번으로 시작하기보다는 A번이다. 그렇다면 AB의 순서가 아닌 BA로 돼 있는 것은 빨리 당장 버려야 됩니다. BA로 돼 있는 것이
3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 제키고 BA로 돼 있는 거 없어. AB로 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C로 가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속담은 whose meaning I looked up in a dictionary of English idiom. 이 속담을 내가 영어 이디엄 사전에서 찾아보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싸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은 싸움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렇지만 앞에 이것이 싸움에 관한 이야기인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찾아보니 아니더라. 이렇게 들어가야지 however가 논리적이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C번도 앞에 나오기는 불확실하다. 근데 좀 편법이긴 하지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역대 선도문이 있고 바로 그 however로 연결되어지는 글은 답이 하나도 단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C번 안 찾아. 그냥 A, B번 중에 답입니다. 즉 1, 2번 중에 A번이 먼저인. 자, 그렇다면 A번을 읽어서 이것이 싸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 C번으로 가야 되고 B번으로 가는 게 맞겠죠. 자, A번 읽겠습니다. 자, 나의 첫 번째 추측은 그것은 어떤 상황에 관한 것이었다. 첫 번째 내 추측을 해보기를 유리로 된 집에 사는 사람이 돌멩이를 던져서는 안 된다는 속담에 내 첫 번째 추측은 어떤 상황적인 문제인 얘기 같더라. 즉, Those who want to fight should first think about defending themselves from attack. Obviously, a person whose house is made of glass, which is easily broke, should be careful. 거기까지. 자, 싸우고 싶어하는 시비를 걸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관한 것이라는 생각을 나는 처음에 추측하였다. 아, 돌멩이로 되어 유리로 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투척해서 안 된다. 이거는 뭔가 돌멩이를 투척하면서 싸움을 걸기 전에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 유리집을 방어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A번이 맞고요. 먼저 들어가고요. 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분명히 자, 집이 유리로 만든 사람은 쉽게 그것은 깨어지기 마련인데 조심해야만 한다. 만약에 당신이 돌멩이를 던지면 그 상대방이 당신이 그 돌멩이를 던진 상대방이 또한 그걸 다시 던질 수도 있으며 너의 집은 깨지고 말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이 속담은 내가 사전에서 영어 이디엄 사전에서 찾아보니 정말로 싸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미하더라. 당신은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잘못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잘못과 흡사한 잘못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도 잘못이 있고 너와 같이 비슷한 잘못을 가진 사람을, 그러니까 결국 너도 별 수 없이 그의 잘못이나 너의 잘못이나 똑같은 그게 그건데 그런 잘못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안 된다는 속담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이제 결론을 만들어 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 충고라고 나는 생각이 들더라.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먼저 비난하기 전에 나의 결점이나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과연 그런 비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The newborn baby is a helpless creature totally depend on others for good, clothing and shelter. 자, 새로 태어난 아이는 무기력한 생명체이다. 완전히 음식과 의복과 어떠한 거주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적인 무기력한 존재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서 사실 이게 사실로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A, B, C 중에서 제일 잘 연결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보십시오. 자, 거기 나와 있는 A가 두 개, B가 두 개, C가 하나인데요. 자, It usually takes human infant more than a year to walk alone, whereas a newborn deer can walk within a few minutes of birth. 자, 통상적으로 인간 유아가
혼자 걷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반면에 새로 태어난 사슴은 몇 달 내로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그들은 태어난다. 완전히 유연함을 가지고 갖춘 채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리플렉시스, 반사신경이죠. 반사신경을 갖춘 채 음식을, 자, 그리고 그들 스스로 적으로부터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반사신경을 갖추고 태어난다. 그들이 누구냐? 사슴이나 아니면 디어, 그죠? 새로 태어난 디어가 되겠네요. 그럼 AB로 따졌을 때 이 제시문이 나온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는 has shown that 새로 태어난 아이는 상당히 더더욱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 즉 이전에 생각되어졌던 것보다도 신생아들이 훨씬 더 과거의 생각보다 competent, 유능하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C번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인간은 이만큼 걸린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태어난다.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갓 태어난 사슴은 태어난 지 몇 분 내로, 그죠, 여러분, 소. 사슴 태어나는 건 뭐 잘 못 보셨을 테고요. 시골 같은 데 가면 소들이 태어나는 건 가끔 볼 수 있는데, 소들은 엄마에게서, 그죠? 암소에게서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으면 바로 다리를 걷죠? 일어나서 조금씩 걷습니다. 이렇게 하는 반면 인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걷는데 걸린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그렇지만 최근 연구가 새로 태어난, 이렇게 봤을 때 동물만도 못한 인간이지만 최근 연구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 예를 들면 애들은 그들은 먹을 것을 찾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반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런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C번에서 그럼 뭐로 유명하냐? 아, 스스로 보호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찾아서 먹는 그런 반사신경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B번이 결과니까 CB로 되어야 되겠죠. CB로 되어 있지 않은 거, BC로 되어 있는 거 다 버리세요. 1번 버리고, 3번 버리고, 그 다음에 4번 버리고, 그러면 2번과 5번인데 당연히 2번이 더 논리적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Cartoons in the West, 서양의 cartoons, 만화들은 have been associated with political and social matters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져 왔다. 당연하죠. 뭐 카툰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풍자 만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풍자 만화들은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를 신문에 딱, 그죠? 한 장의 사진 속에서 이 신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 번 다 보여주잖아요. 자, 그랬죠? 관련되어져서 연관되어져 왔다. 자, 이런 방식으로 현대의 카툰은, 이런 방식? 뭐 방법이 얘기됐다기보다는 이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A번이 먼저 제시될 확률은 적고, 자, in wartime, 전쟁 시기에 예를 들어서 그들은 아주 탁월한 방법으로 증명되어졌다. 선전 활동을 확산시키는, 그죠? 뭔가 이런 만화 같은 것들을 그저 그려서 뿌리고, 이제 삐라, 소위 말해서 전단, 삐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배포하고 살포해서 선전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쓰였다. 어쨌든 A번보다는 B번이 먼저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BA로 돼 있지 않고 AB로 돼 있는 거 다 버려야 돼요. AB로 돼 있는 거 1, 3번 버리고, 그럼 B번이 먼저라는 얘기고, A번이냐 C번이냐, C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시제가, 요즘에는 카툰은 종종 짧은 아주 예리한 코멘트에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즉 정치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짧고 아주 예리한 논평으로 만들어져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요즘에는 전쟁 시에 옛날에는 이랬고
요즘에는 이렇다. 즉 이런 방법으로 현대의 카툰은 매우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럽과 미국에서 그런 뜻이니까 A번은 전체적인 사실, B씨는 서로 상충되면서도 시대적으로 상충되면서도 비슷한 내용. 그래서 BCA가 가장 타당하다. 자, 논리적이라는 건 여러분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객관적인 생각.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이어질 글의 순서. From the nation's early days. 그 나라의 초창기로부터 American sailing vessels, 미국의 범선들은 were used in trade, 무역에 쓰여졌다. As merchant ship with the far east, 극동으로 가는 상선들처럼 범선들이 무역하는 데 사용이 되어졌다. 초창기에는. 자, 그러면 A, B, C 중에서 starting out from ports along the New England coast. 자, New England 해안을 따라서 항구로부터 출항하기 시작해서 이러한 상선들은 자신의 길을 전 세계 남아메리카를 남아메리카 끝단을 돌아서 그들의 길을 계속해 나아갔고 결국은 태평양 해안 위쪽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죠? 이 범선들이 무역을 하면서 가는 루트를 설명했어요. A번이 글쎄요. 아직 B번, C번 읽어봐야 되겠지만 B번의 day 그들은 Pacific Northwest 잘 봐요. A번 끝에 남아메리카의 끝단을 돌아 길을 따라서 결국 태평양 해안의 북쪽의 위쪽까지 갔다는 얘기니까 태평양 북쪽 서해안 북서 지역에서 중단했다. 멈춰섰어요. 뭘 사기 위해서? 2x4 모피를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B번은 당연히 A보다 뒤에 나와야 되는 거지. 배가 가다가 쭉 저 아메리카에서 출발해서 쭉 태평양까지 이렇게 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도상에 보면 이 그림은 AB가 자연스럽습니다. C번을 과연 어디다 넣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와 같은 물건들이라 이와 같은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B번 끝에 계속 읽어볼게요. 모피를 사기 위해서 북서 태평양 지역에서 잠시 멈추고 그 모피들은 교환되어졌다. 극동 지역에서 차나 향신료 그리고 동양의 사치품과 교환이 되어졌는데 이런 품목들은 다시 미국으로 들여와졌다. 전 세계를 돌아서 항해가 완성될 때쯤 되면 결국은 다시 미국으로 들여와졌다. 그래서 A, B, C의 순서가 가장 자연스럽다고 보겠습니다. 자, 5번 봅니다. 다음 글들을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연결하는 것은 자 B냐 C냐니까 B부터 읽어야 되겠죠. 보기를 빨리 보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In Europe, where biotechnology, biometeorology 그러면 기상생물학 이게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biometeorologist 그러면 기상생물학자, biometeorology 그러면 기상생물학, biometeorology 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자 그곳에서 기상생물학이 아주 시작이 되었고 번창을 해왔는데 자 대디아라고 추정되어진다. 보통의 날씨가 보통의 인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추정이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조금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날씨가 지부드하거나 그러면 얘야 빨래거더라 벌써 몸에서 느낀다는 거죠. 결국은 기상생물학이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B번이 먼저일 것이냐 C번. Meanwhile 반면에 연구진들은 일본에서 알아채었다. 에즈머 하면 천식이죠. 에즈머 어택스 천식의 발병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 보세요. 기상학적으로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바꿀 때 얼만큼 증가하고 이런 건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방향이 바람을 바꾸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천식이 증가한다. 근데 C번은 단편적인 하나의 일본의 실례고 B번 같은 경우는 기상생물학이 시작이 되어져서 계속 번창을 지금까지 해왔고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한 학문이라는 것이 일반적 사실이기 때문에 B번이 당연히 먼저 가야 되겠고요. A번을 그러면
BCA로 갈 거냐 BAC로 갈 거냐가 문제인데 A번을 읽어보겠습니다.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meteorologist 하면 기상생물학자, 기상생물학자들은 통계학적인 연관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뼈의 강도와 온도, 그죠? 뼈가 얼만큼 강하고 뭐 이런 것들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환경의 온도, 이런 것들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일부 헝가리의 과학자들은 바로 치과 치주염, 덴탈 프리아티타이티스, 프리아스타이티스, 거기 나오는 PERIOSTITIS라고 되어 있는 거, 덴트라면 치과의 페리오스타이티스 하면 gum inflammation, 치주염이라는 거, 치주염, 이빨에 생기는 치아에 생기는 염증을, 그죠? With the passage of a warm front, 따뜻한 전선, 온난 전선이 passage, 통과하면서 치주염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으며, 일부 스웨덴의 의사들에 따르면 migraine headaches, 그러면 편두통이 또한 3일 뒤에, 자, 바로 biometric pressure and temperature, 바로 그러한 어떤 생물 기상학적인 압력, 그죠? 어떤 생물학적인 기압이, 기압의 그러한 온도가 변화하고 3일이 지나면 편두통, 마이그레인 헤드에이크가 증가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반면 일본에서의 연구도 있으니까 C번의 meanwhile은 반면에라고 하는 말을 넣기가 B번보다는 A번이 자연스러우니 당연히 AC의 개념으로 B를 앞에 쓰면 된다. 3번이 정답. 자, 6번 보겠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Speed have increased almost every year since the track opened in 1909. 자, 속도가 거의 매년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그 트랙이 1909년에 오픈된 이후로. 자, 속도가 1909년도에 트랙이 오픈된 이후로 매년마다 거의 증가해 왔다. 뭐 좀 감을 잡긴 어렵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Speed and excitement make the Indianapolis Motor Speedway one of the world's most popular auto races. 아, auto races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자동차 경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동차 경주의 속도와 흥분도가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자동차 스피드웨이, 그죠? 속도 경주장을 만들게 해줍니다. 속도 경주장을 바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 경주의 한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모터 스피드웨이라는 곳에 가면 경주가 벌어지는데 거기는 속도도 엄청나고 그 흥분됨이 결국은 그곳을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 경주의 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자, 속도가 1909년에 그 트랙이 만들어진 이후로 매년마다 거의 증가해 왔다. 자, 그 다음에 매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면 현충일이죠. 현충일. 그래서 매 현충일 날 주말은 33개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들이 이 500마일 레이스에서 경쟁을 벌입니다. 매년마다 트랙이 완성된 이후로 속도가 점점 증가했고 첫 번째 위너는 레이 하로위스라는 사람으로서 그의 메론 WSP 와습이라는 평균 속도 74.59마일로 시간당 이렇게 운전을 했고요. 1990년에는 에리 루인딕이라는 그러한 그의 롤라 쉐브롤이라는 자동차, 그 다음에 평균 속도가 185.98이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날 인디 스피드웨이는 200,000 fans each year, 매년마다 20만 명의 팬들을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속도가 매년마다 1909년부터 계속 증가해 왔다라고 얘기하고 최초 승리자 이 사람의 속도는 74.59마일이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1990년에 이 사람은 185.98마일의
급할의 속도로 그죠? 그렇게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3번에 넣어도 안 되고 4번에 넣어도 안 되는 거지. 왜? 앞에 속도가 증가했을 때 첫 번째 74.59마일, 두 번째 185.98마일 얘기하고 속도가 증가해 왔다 그러고 오늘날 이것은 이만큼의 펜을 끌어들인다 이게 아니라 속도는 이 경기장이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거하고 다 같습니다. 우사인 볼트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첫 승리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9.5초다 100m 달리기를 그 다음에는 9.4초다 9.3초다 이러면서 9초대를 그죠? 거의 돌파하기까지 속도가 점점 뭐 인간의 그죠? 한계가 물론 있겠지만 1초에 뜰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조금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그 예시가 그 앞에 속도가 증가해왔다는 얘기를 던지고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6번에 2번, 7번 보겠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자 반대로 그 고양이가 기본적으로 그죠? The loner, Dr. Fox s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 7번에 대조적으로 고양이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더 고독한 존재입니다 라고 닥터 팍스는 말합니다. 고양이가 고독한 존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The dog is an animal. 개는 동물입니다. 닥터 마이클 팍스에 따르면 자 which will be ruled by others 라고 되어 있죠. 자 개라는 동물들은 다른 사람들, 그죠? 역시 남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한 동물일 것입니다. 자, 그 개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표현한 것에 따르면 개는 행동할 것이고 느낄 것이고 믿을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그 개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반대로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더 외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개와 비교해서 고양이는 확실히 분명히 자아중심적이고 자아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혼자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비순응적이다. non-conforming 순응하지 않는다. 개가 훨씬 더 사람을 잘 따르죠. 고양이는 잘 그죠? 여러분 길러보지만 2번이 적절합니다. 8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such variation, however, was common then. It's the spelling이지. Spelling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Spelling. Spelling이라고 쓰시고요. Spelling이 아니라, Spelling은 엎지른다는 쓰시고요. 철자, Spelling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Spelling of many words, not just names. 이러한 변화들은 그렇지만 흔했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여러 단어들의 스펠링과 더불어서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이름에서 있었던 변화가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게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다른 스펠링의 철자에도 있었다는 거죠. 다른 단어의 철자에도 있었다. 그럼 이름에 대한 변화를 얘기해주고 이게 나오면 맞겠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바로 여겨집니다. 세계에서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명으로서 그렇지만 대디아처럼 보이곤 했습니다. 그가 그 자신의 이름을 철자로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곤 했습니다. 자, 그의 서명의 예들은 that have survived 지금까지 현존해 온 그가 서명한 것 중에 샘플들은 그의 이름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철자화하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왔다는 얘기 나왔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이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어들의 철자에도 그 당시에는 흔했다라고 2번에 들어가고 18세기가 되고 나서야 사전들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 18세기가 되고 나서야 즉 하나의 철자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올바르게 수용되어지는 각각의 단어 여기에서 2번 문장 다음은요. Not until the 18th century when dictionaries came into use까지 문두에 나온 말이 동사 주어를 도치시켰습니다. 워즈가 동사고요. A single spelling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던티나 나돈니가 이끄는 절이나 구가 나오면 주절의 동사 주어 도치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a single spelling이 주어입니다. 그렇지만 몇몇 단어들은 바로바로 이런 방식의 표준화로부터 이탈되어졌는데, instill, 이것은 instill이라는 말에서 또한 역시 철자화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 중에 하나이며, 사전이 두 개의 다른 스펠링을 제시할 때 어떤 단어에 대해서, 자, the one given first, 먼저 제공이 되어지는 그 단어가 앞에 쓰여진 단어가 더 선호되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두라.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자, 9번 가겠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렇지만 다른 문화 속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심지어 서로서로 알지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웨딩데이 전에는, 자, 결혼하기 전에는 남녀가 서로 모른다. 결혼식 날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자, 그렇지만 다른 문화 속에서는, 이 말은 그 앞에는 신랑 신부의 남녀가 훨씬 많은 어떠한 교류나 만남을 통해서 자유롭게 만나는데, 다른 문화에서는 결혼하기 날까지 신랑 신부가 얼굴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자연스럽겠죠. 여러분, 예측독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보고 생각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나 힌트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많은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Love and marriage to go together. 사랑과 결혼은 함께하는 것이다. 자, 빵과 와인처럼, 고기와 감자처럼 그렇게 말이죠. 그들은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필요한 근거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결혼할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이 전제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남녀가 결혼식 하기 전날까지 얼굴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고, 낭만적인 사랑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결혼의 필수 요소가 아니며 이런 사람들은 기대한다. 사랑은 오히려 결혼이, 웨딩 이후에 발전할 것이며, 만약에 결혼이 하나의 좋은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사랑은 결혼하고 나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자, 사랑과 결혼에 대한 당신의 견해들은 바로 당신의 문화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순서를 찾아라. A Brazilian woman who has lived in the United States for many years was explaining why it was difficult for her parents and sister to come to visit her in the United States. 한 브라질의 여성은 미국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리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녀의 부모님들과 누이가 미국에 사는 그녀를 방문하러 오는데 어려운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여성이 미국에서 여러 해 살았는데 부모님이나 친지들이 안 찾아오니까, 야, 너 부모님 친지는 안 계시냐? 본국에? 그랬더니, 아니, 살아계시고 멀쩡히 다 계시지. 하지만 나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ABC가 다 돼 있는데 A번부터 What happens if Congress disagrees? What happens if Congress disagrees? Is the president? 만약에 의회가 대통령의 의견에 반기를 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녀의 미국인 친구가 물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녀의 미국인 친구가 나올 리 없고, 브라질 여성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노레이션, 상황 설명이니까 A번은 좀, 그죠? 너무 빨리 튀어나온 느낌이 들어요. B번, When they return,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그들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They can get their money back. 이것도 뭐 돈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도 이상하고요. C번 봅시다. Because the government wishes to discourage people from traveling abroad and spending their money in other countries. 자, 정부는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의 돈을 다른 나라에서 소비하는 것을 막고 싶은 마음에, 바로 재정부 장관이 결정하였대요. 브라질의 관광객들은 $1,200의 예치금을 맡겨야 한다. 특별한 은행 계좌에 나라를 떠나서
여행을 하기 전에 이렇게 요구. 그러니까 1인당 1200불, 3명이 가려면 3600불을 예치금으로 남겨놓아야 되는 거야. 아, 오히려 여행 경비보다 이 돈을 내야 되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못 가. 그러니까 안 가지고 외화를 쓰는 것을, 그죠? 외국에 나가서 역시 돈 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하지만 이걸 돌려받을 수는 있대. 그렇지만 돈이 너무 크죠. 자, C번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돌아왔을 때 그들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어떠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한 5,000불 맡겼는데 한 달 여행하고 왔으면 거기 이자가 적어도, 그죠? 몇만 원 될 텐데 그런 거 다 싹 입 닫고 원금만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재정기획부 장관과 대통령의 결정이었답니다. 응? 돌아올 때 돌려주되 이자는 없다. 그녀가, 브라질의 여성이 말합니다. 의회는, 그죠? 의회는 was not even consulted. 의회가 심지어는 동의하지도 않는다.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동의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의회에 대통령이나 내각이 이런 어떤 안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이런 걸 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당신 국회의원들 괜찮수라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그죠? 여러분 말 맞다나? 핵무시, 개무시하고 그냥 시행한다는 거지. 그럴 때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의견에 의회가 반기를 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국인 친구가 물었더니, 오, 그 브라질 여성이 대답하기를 대통령은 그냥 의회 의원들한테 휴가를 떠나시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는 그냥 새로운 법률을 진행하고 통과시킬 수 있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기 위해서. 그죠? 이거 뭐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콩가루죠? 어쨌든 간에 10번의 얘기에서 논리적인 거는 첫 번째 제시된 상황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여행을 하러 오려면 이만큼 돈을 내야 된다는 게 법칙이었고, 하지만 돌아올 때 돈은 받을 수 있지만 이자는 없다는 것이고, 그때 그 생각이 참 어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의회가 반대하면 되지 이런 거를 그랬더니 그냥 휴가 떠나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신경 쓰지 마시오 하고 그냥 집행을 해버린다는 거죠. 야, 그래서 당연히 CBA가 정답이 된다. 자, 이래서 문단의 논리적 순서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관적 개념이 아니라 객관성을 띠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10, 챕터 10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잠시 쉬시고요. 무관한 문장 고르기 해서 이거 똑같이 문맥의 흐름에, 그죠? 역행한다거나 전혀, 그죠? 어떠한, 그 상황의 설명이 비약적으로 또는, 그죠?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가는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약간의 방법은 다르다. 잠시 쉬셨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